네, 안녕하세요.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격포 채석강에서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격포 채석강에서 정철호. 억겁의 시간의 나이테가 층층이 쌓여있는 채석강. 출렁이는 바다에 은조각 같은 물비늘이 바람에 일렁입니다. 하얀 포말이 부서지는 바닷가에 파도가 자글대고 외로운 갈매기는 먼 하늘바라기가 되었습니다. 에메랄드 바다와 쪽빛 하늘이 그림으로 만나는 채석강에서 그 옛날의 달 그림자는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이 시는 제가 격포 채석강에서 가서 본 어떤 느낌에 대해서 시를 적은 거고요. 그래서 격포 채석강은 정말 한번 가봐도 될 만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갈매기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뭐 여기서 말하는 시인 본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에메랄드 바다와 쪽빛 하늘, 그 옛날의 달 그림자는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네. 오늘은 격포 채석강에서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